안녕하세요. 개국본을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곽동수입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 부산 비가 굉장히 묘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산을 확실히 쓰긴 써야 됩니다. 저희가 언론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워낙 큰데 오늘 두 분의 기자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 거두절미 일단 근황부터 여쭙겠습니다. 장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산에 오신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원래 이 행사가 대구에서 열리기로 했잖아요. 근데 대구로 가자 그러길래 대구 정도는 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갔죠. 가겠다고 했죠. 근데 갑자기 부산으로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산은 안 가면 안 되겠구나. 예, 제가 바로 부산 출신입니다. 저희 집이 이 동네에 있고요. 저희 처갓집은 감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데가 부산대학교 병원 요 밑에 아미동고기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제 고향이고요. 제가 항상 어디 가든 간에 부산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다 마찬가지로 부산이면은 자이언츠 응원 하고 있고요. 예. 최동원의 그 원한이 빨리 풀려가지고 그 자이언츠가 다시 한번 우승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오랜만에 속마음을 딱 틀어낸 장 기자님. 그리고 사실 이 심 기자님 같은 경우 저는 방송에서 뵙다가 네. 지금 대기실에서 여러 가지 즐겁게 얘기했는데 오셨으니까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그 최성해 전 총장 관련된 근황 뭐 업데이트 할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최성해 총장이 지금 좀 심리적으로 지금 멘붕인 상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약간 자포자기 비슷한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저희가 최성해 총장 쪽에 계속 저희들이 이제 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최성해 총장의 증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재판에서.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 2심에서 네. 그 증인으로 이제 최성해 총장이 이제 채택되지 않아서 그 재판에서 증언을 다시 한번 변론을 통해서 다뤄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입수한 파일이 있습니다. 음성 파일이 있는데 측근과의 최 총장님이 이제 자기 측근과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2019년도에 사실은 최성해 총장이 허위학력 기재 이런 거로 해서 총장직에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저 측근이 이제 계속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이 우리가 이때까지 보도한 거는 약간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뭐 학교를 위해서 조국과 세게 붙었다. 뭐 재벌들로부터 돈을 도네이션 받기 위해서 쟤들을 뭐 요리조리 이렇게 요리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저희가 최근에 확보한 음성 파일에는 한 5분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까지하고 내용이 다르게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때 당시에 자기가 뭐 절체 위기에 있었다. 절체 위기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두 번 하면서 정경심 교수랑 같이 가게 되면 동양대학교가 안 되겠다. 아하. 첫 번째 이유를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자기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 조국 장관이 행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현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뭐 적화 통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한 5분 가까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분도 정신 세계를 파보면 파볼수록 뭔가 근사한 걸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로 보면 쫄보네요. 쫄아서 자기가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으니까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이랬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는 좀 다른 쪽으로 해석하는 게 자기가 이제 그 당시에 수사도 많이 받고 있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위기 상황이었고 그리고 검찰에게 협조해주고 안 해주고는 사실은 이게 자기가 물론 선택은 하지만 그거를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게 사실은 엄청난 그냥 그렇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기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이분이 원래 양쪽 다 이렇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분들은 뭐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든 보수적이든 관계없이 만나고 네. 이용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쭉 드러내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것들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증언의 어떤 위증의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 게 혹시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착한 사람의 탈을 쓰고 있더라도 나쁘게 행동하게 되고 우리는 살아있는 사례로 최성애를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 기자님, 이 지금 심 기자님이 보도하고 있는 게 우리 이제까지 주류 언론에 나왔던 최성애 사건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면서 어떻게 의미가 있다고 부여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최성애가 지금까지 언론에 비춰지기는 상당히 피해를 본 사람처럼 보여졌죠. 네. 그리고 그 조국 장관의 그 정경심 교수 때문에 피해를 보고 또 그 정경심 교수의 거짓말 때문에 그 자기가 괜히 불려다닌 것 같이 되고 학교 역시도 마치 그런 피해를 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최성애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이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처해 있는 정치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그 사법 처리의 위험성 감옥에 갈 것 같으니까 감옥에 가기 싫어가지고 정경심을 팔아먹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동안 숱하게 주류 언론에서 봐야 했던 것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주류 언론들이 그동안 무슨 짓을 해왔는지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됐죠. 근데 그게 상당히 두려울 거예요. 그리고 네. 두렵다기보다 쪽팔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간에 지금 여기 이거 대구 MBC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을 애써 무시하고 애써 묵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묘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이 조국의 시간 정말 그 책에 그리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는 장영진 기자 용감하죠. 그리고 최성애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지역 언론에서 하고 있는 심 기자님도 마찬가지. 이 두 분이 모셨으니까 저희가 물어볼 건 당연히 언론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 기자님, 요즘 민주당 일각에서 미디어 바우처법을 포함해서 몇 가지 언론 개혁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 시장은 그 어떤 콘텐츠의 양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약간 어떠냐면 광고 같은 것도 광고를 언론에 실어서 자기들이 이제 뭐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사실 보험성 보험성으로 사실 광고를 하는 경향이 많고 뭔가 우리 회사가 문제 생겼을 때 그걸 덮어줄 보험으로서의 언론 실제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언론 사주들을 보면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온라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언론 환경의 90% 정도는 그 사주들이 거의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고 그리고 자기 업과 관련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역 언론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사주들의 가장 최측근 인물들이 그 법조 출입을 합니다. 네. 검찰이라는 데 올해 출입하고 한번 출입하면 5년씩 10년씩 이렇게 출입하고 자기 사주 회사와 연관된 일이 있을 때는 또 기자들이 사실은 그런 정보 같은 것도 알아주고 그다음에 어떤 다리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언론이 90% 정도가 그런 사주들이 그런 환경이니까 검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대놔놓고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파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 나머지 언론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뭐 KBS라든지 뭐 YTN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오나가 없는 그 공적 이능 있는 언론들은 왜 그러느냐. 특히 그 한경호로 대표되는 그 진보 언론들 있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권력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권력을 감시하는 거고 조국 장관은 사실은 그 이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또 민정수석이고 법무부 장관이니까 이제 권력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를 우리 언론이 이렇게 감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뭐 이런 프레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언론의 기능 중에서 큰 게 이제 권력 감시가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실이거든요. 진실. 감시하는 거 이전에 그 대상이 과연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진실에 가까이 가는 이 자세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했고 취재도 부족한 상태에서 검찰에서 이렇게 던져준 그 기사거리를 가지고 자기들 기사를 쭉 써왔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이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냐.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 자, 우리들의 역할은 언론이 이제 그런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시민들이 공격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우리는 내 일을 내가 하는데 이런 심리적인 기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몇 가지 이제 그 기존의 언론에서 권력을 감시한다라고 하면서 권력 감시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게 사실 검찰이야말로 중요한 권력 기관이거든요. 검찰, 경찰, 국정원, 그다음에 국세청은 4대 권력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권력 감시를 한다면은 청와대를 감시하고 여당을 감시해야 되지만 이 4대 권력 기관을 감시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검찰을 감시한다라는 기능을 자기 스스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권력을 감시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이 누구냐? 정치 권력 이미 아닌 지 오래됐어요. 벌써 15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이미 권력은 정치 권력에서 경제 권력으로 넘어갔다고. 즉 재벌 감시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권력을 감시한다는 것쯤에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권력 기관 감시, 즉 검찰을 비롯한 권력 기관의 감시, 그다음에 재벌에 대한 감시인데 요것들을 쏙 빼놓고 자기들은 권력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비판하는 것이 고까운 거죠, 한마디로. 뭐야 얘들, 우리는 우리 할 일 하고 있는데 지금 지들이 뭐 한다고 이러노 이런 거죠. 이래서 지금 현재 언론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가 청와대는 바꿨습니다. 국회도 제법 우리 쪽에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것 빼고 돈 있고 입으로 떠들고 하는 사람들은 죄다 저쪽 편에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데 저희 걱정은 단순하게 보면 이겁니다. 지금 언론개혁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된 건지, 그리고 언론개혁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대선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엔 장 기자님부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개혁은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수준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향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언론 바우처, 미디어 바우처 제도인데 이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물론 기대할 수 있고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근이에요. 당근. 그래서 중소 언론이라든지 저희들까지 아직까지 조명을 받지 못하지만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될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개혁의 기본은 환부를 도려내는 데 있거든요. 채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칼로 딱 들고 잘라내야지.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데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 두 개를 놓쳤어요, 이미. 첫 번째 하나가 MBN 같은 그런, 아니 만들어질 때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런 언론사들이 무슨 정론이야. 집값에 무슨 권력을 감시해. 지나 잘하라 그래. 예? 그리고요. 채널A. 채널A 같은 거 보세요. 아니 무슨 기자가 지가 무슨 그 검찰 대뭐 하수인이야? 아니면 무슨 하청업자야? 그런 데를 그대로 놔두고 있다라는 거죠. 즉 도려내야 될 환부는 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양모 기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법농단을 할 때 사법농단 그 페이퍼에 등장을 할 정도예요. 이 기자를 만나서 무슨 무슨 기사를 청탁하자. 그런 사람들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환부를 도려내고 그 다음에 이 지원책이 나와야 되는데 환부는 놔둔 상태에서 지원책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개혁이 되기는 하겠지만 반쪽짜리, 아니 반의 반쪽짜리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제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네. 저는 그 언론의 그 DNA에 대해서 사실 검찰과 언론의 DNA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요즘 특히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주도 세력이 단순하게 뭐 자본가들이나 뭐 정치 권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는 일종의 관료적 엘리트. 관료적 엘리트라는 건 공무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신분이나 재산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이 아니라 어떤 뭐 시험이라든지 어떤 그 통과 의뢰가 있잖아요. 검찰 같으면 뭐 사법고시, 언론 같으면 언론 시험을 쳐서 어떤 통과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회적 기능을 하는 그런 집단들. 예를 들면 뭐 기자 집단, 언론 집단,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서 보면 재경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들의 기능을 하고 이분들이
그 자본가 계급이나 어떤 정치 권력과 함께 같이 사회를 이렇게 그렇죠. 이끌어가는 그런 네.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본인들이 이제 그 지도 이끌어 나가는 어떤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이전 정부 때는 정치 권력의 편에 서서 어떻게 보면 맹견 역할을 또 사실 해체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도 그렇게까지 저항하지 않았는데 그 지금 정부나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덜 압박을 가하는 정권 그런 데에 대해서 더 난을 세우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들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 기능이잖아요. 검찰이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 기자면 비판하는 기능. 이거를 어떤 그 정치 집단이 바꾸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또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와 검사는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잖아요. 검찰이.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와 검찰은 이거 올리다 보면 굉장히 동질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많아요. 말씀 듣다 보면 늘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답을 찾으려면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랍니다. 현업을 하고 계신 기자분들께서 두 분이 한쪽은 미디어 한쪽은 종이와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계신데 그럼 언론 개혁하려면 뭐 하나부터 꼭 바꿔야 된다. 잘못되고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 건 알겠어요. 만약에 힘을 들인다면 저희 시민들이 개혁국민운동본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정말 이런 의견을 전하는 건데 현업에서 작더라도 이거 하나 꼭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얘기들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그 지금 현재 미디어 바우처법처럼 콘텐츠 양질에 의해서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 구도가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료적 성격의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그 집단이 바뀌려고 그러면 그 대안적인 시스템이나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네. 없으면 어떤 뭐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 집단이나 검찰들이 뭘 잘못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잠시 이렇게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있다가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단이라는 게 조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하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국민들 같은 경우는 촛불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일이 있을 때만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다시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그 집단들은 계속 월급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놔두면 또 저절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가게 하려면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못 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그게 아까 전에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했을 때 있어서 뭐 징벌적 뭐 이런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기자인 내가 이런 말 하면 난리 날 겁니다. 기자협회 이런 데서 기자가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그런데 그 징벌적 그 제도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기자가 그런 제도가 있으면 더 조심해서 기사 쓰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안 걸릴 수 있어요. 오히려 안전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네.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그 뭐 모든 언론사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냥 데스크가 야 써! 라고 해서 그냥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대충 나와 있는 얘기들을 끼워 맞춰서 짜짓기 해가지고 기사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은 짜짓기한 내용 하나는 틀린 얘기가 아닌데 전체적으로는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기사들이 흘러넘쳐요. 근데 그런 기사들이 포털 메인을 장식을 해요. 자, 여기서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포털의 뉴스 서비스 기능을 대폭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아니면 그 편집 기능을 없애야 한다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까 징벌적 손해배상도 좋으신데 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얘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광고와 기사를 바꿔먹게 하는 거를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그 광고를 가지고 뭐 돈을 준다든지 뭐 먹을 걸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김영란법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무력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와 기사가 바꿔먹게 해야 되는 게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광고와 바꿔먹게 하는 것 자체 그걸 하면은 일종의 배임 행위와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무도 반대 못할 겁니다. 반대하는 놈은 그동안 그 짓을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와 기사를 바꿔먹게 하면은 처벌한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계에 있는 분들은 이런 기사를 까대기라고 하죠. 까대는 기사라 그러고 보통 까대고 나면은 그 기사를 올렸다가 혹은 이렇게 올리겠다 얘기하고 나면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상하반기 이래갖고 아니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 기사 하나, 내 기사가 200만 원이라니 나 솔직히 기분 나빠. 그 저건 있는 기자들 얘기고요. 보통 사람들 그 정도만 해도 만족하기도 합니다. 그런 데가 한 100군데 있으면 1000군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가리기만 하겠죠. 어떻든 시간이 많으면 저희가 한 시간 정도 더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게 주가 아닙니다. 지금 두 분들 짧게 한마디씩 인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언론개혁위에서 어찌됐건 이분들은 남의 거 안 뺏기고 열심히 해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신명철 기자님부터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제가 최근 요즘 뭐 갑자기 좀 각광을 받고 응원을 받고 했는데 뭐 제가 잘해서 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해서 칭찬받으시는 거 맞아요? 아니 그게 이제 절대적으로 잘했다는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본인이 뭘 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기존에 기자들이 해야 되는 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걸 제가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칭찬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얼마나 울분이 찼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 되는 분은 상식과 정의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가 조국의 시간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기자들의 행태들, 취재한 행태들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같은 기자 집단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뒤늦게 제가 뭐 우리 장 기자님하고 그 전에 굉장히 취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기반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뒤늦게 취재를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해서 뒤늦게 들어왔지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파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뒤늦게 들어오셨다고 하지만 저희가 알고는 있었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던 것들을 그럼요. 증거를 잡아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속 시원해요. 그때는 그냥 의문을 던지는 수준이었는데 물증이 나오니까 아 우리가 틀리지 않았어. 그래서 김태현 기자랑 맨날 앉아서 야 우리가 틀리지 않았어. 맨날 그랬었거든요. 소심한 기자들 아이고. 소심해가지고 사실은 김태현 기자 등치 이래도요 되게 소심해요 애가. 자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요즘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지치셨어요. 그죠?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대통령도 바꿨죠. 지방 권력도 바꿨죠. 의회 권력도 바꿨죠. 그런데 아직까지 갈 길이 많아. 왜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맨날 그 몰리는 입장에 되어야 하느냐. 그런 거 생각하면 화가 나고 열불 터지고 왜 일을 똑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치고 또 어떤 분들은 나 이제 안 할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어디가 가장 힘드냐면요. 산을 올라갈 때 가장 힘든 부분이 8분 능선이 제일 힘듭니다. 9분 능선부터는 경사가 좀 약해지거든요. 지금 8분 능선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고 서로 다독거려 가면서 이 곡에 넘어갑시다. 와. 아주 든든합니다. 장영재 기자 그리고 신명철 기자 두 분 모시고 사전 토크쇼 진행해봤습니다. 괜찮으셨죠? 네. 이어지는 순서를 깨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영진 기자, 신명철 기자님 특히 사회분이라고 생각하신 곽동수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세 분에게 뜨거운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네.